안녕하세요. 작치 리뷰입니다. 자, 오늘은 HM7600T라는 혈압계 리뷰입니다. 아, 문득 돌아보니까 이제 혈압에 신경 쓸 나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혈압계를 찾아보면 이렇게 커퍼와 본체가 튜브로 연결된 방식이 대부분이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그런 혈압계 속에는 조금 질리니까 본체와 연결된 튜브가 없는 새로운 방식의 혈압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블루투스 방식이라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앱이 지원만 한다면 아주 편리하게 혈압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을 아주 오래전에 직구로 구매했었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2019년부터 직구로 혈압계를 구매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혈압계가 왜 의료기기법 규제 대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물론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자에 설명서 조금 있고 뭐 바로 이렇게 혈압계가 있습니다. 디자인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이 커퍼가 팔뚝 두께 42cm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저처럼 팔뚝이 두꺼운 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퍼의 둘레를 항상 잘 찾아보고 혈압계를 구매해야 되겠죠. 이쪽에 보면 AAA 건전지 4개를 넣어야 동작하고요. 건전지 4개 약 DC6V의 전원인데요. 측정해보면 느끼겠지만 팔뚝을 상당히 압박하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찍이를 풀어서 팔에 감고요. 아, 그런데 혈압 제대로 측정하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죠?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팔뚝 접히는 부분에서 손가락 2개 정도의 높이에 손가락 2개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퍼를 감고 심장 높이에 혈압계가 위치하도록 팔 높이를 고정한 다음에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 중에는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심박수와 함께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표시됩니다. 1분 후쯤 다시 한번 더 측정해보고 평균을 내면 자신의 혈압이 되겠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고 아, 오늘은 뭐 좀 혈압이 높네? 뭐 어제는 얼마였지? 이런 식이 되면 이제 또 어디 수첩이나 달력에 또 표기를 하고 뭐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이 불편하니까 혈압을 자주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한 혈압을 스마트폰에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오므론에서 제공하는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오므론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앱을 실행하고 페어링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혈압계의 저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제품 일람에서 선택을 누르고 제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나이 정보도 입력해주고요. 다음 누르면 페어링이 완료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혈압을 측정했다 치고 이렇게 동기화 버튼을 눌러주면 측정값이 스마트폰에 기록이 되겠죠. 직접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아이폰의 건강 앱이나 삼성 헬스에서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편리한 방법을 직접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므론 블루투스 혈압계 리뷰였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